네, 안녕하세요. 김지영입니다. 지난번에 검색에 관계된 1차적으로 가장 기본 중을 알아봤는데요. 이번엔 또 다른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논문을 하나 보시면, 이 논문을 이제 카이포플라스티를 해서 검색을 했어요. 이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보시면, 여기 이제, similar article이라는 거 있어요. 이거를 검색하면 이것과 이 논문과 비슷한 주제의 것들을 이제 모아주는 거죠. 그렇게 볼 수도 있고, 이거를 클릭합니다.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이 논문이 나타나겠죠? 그 논문이 나타나면 역시 오른쪽에 similar article이 보입니다. 여기서 CO를 해도 이것과 유사한 것들을 다볼수 있습니다.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더 편하겠죠? 하나를 보신 다음에 C review. 이거와 관계된 similar article 중에서 리뷰를 다볼 수도 있고요. 그러면 리뷰와 관계된 것만 쭉 모아보는 거겠죠? 몇개안 나오네요. 그리고 또는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similar, see all 하게 되면 이거와 similar한 article들을 다볼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개수가 더 많겠죠.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주제를 볼 수도 있습니다. 저희가 조금 전에 볼 때는 기본적으로 볼 때는 여기 논문의 제목하고 그리고 이름 정도, 그 연도 같은 거 정도 보이는데요. 초록을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가 있죠. 그때는 summary에서 abstract를 볼수 있습니다. 딴 것도 다한 번씩 해보시면 알수 있지만 제가 추천한 것은 abstract입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abstract가 이제 보이는 거죠. 이렇게 보면서 abstract를 쭉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늘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간혹 이제 몇개안될 때는 많으면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몇개안될 때는 abstract를 바로 볼 수도 있고요. 하나씩 클릭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어떤 논문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줄 때 여기 논문의 제목과 같은 것을 복사해서 붙여줘도 되겠지만 동명이인 것처럼 이 이름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보여주듯이 딱그 아이디를 보내주면 제일 좋아요. 그것이 이제 PM ID거든요. 그래서 뭐 보면 저 아래쪽에 보면 PM ID가 있습니다. PM ID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딱 보내줄 수도 있고요. 또는 이제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. PM ID를 보내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PM ID만 볼 수도 있어요. 이 100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PM ID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럼 PM ID가 보여요. 그럼 이걸 딱 복사해서 샥 보내버리면 딱 필요한 걸볼 수가 있죠.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펌프 센트 검색하면서 쓰는 거고 여기 send to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몇 개를 볼까요?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. 앱스트랙트 아니라 서머리가 기본 포스트가 서머리죠. 이 상태에서 요거 체크 1번, 2번, 3번 했거든요. 요거를 뭐 send to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프도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또는 아까 서머리 하듯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세 개만 보이는 거죠. 이세 개만 이제 뭐이 논문을 찾아보세요. 이 논문을 읽어보세요. 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이 PM ID고 이것을 체크한 다음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저장한다든지 할수 있습니다. 그 저장하는 거는 엔드노트나 조테로나 맨들리 같은 다른 프롬을 이용한 게더 좋기 때문에 마이 비블리그래프나 클립보드로 저장하는 것보다는 더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것들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